우와 진짜 이거 저 닮은 거 맞잖아요. 뭔가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고 사랑스러워지는. 곡진분으로 빨대를 살짝 집어넣고 요대로 이렇게 쑥. 체리니까 네. 소스에도 들어갈 거지만 요 재울 때도 체리즙을 이렇게 꾹 짜서 상큼함을 더해줄 거예요. 체리 같이 볶아줄 거예요. 간장을 굴소스를 올리고당 한 큰술만 넣어서 윤기도 좀 내줄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불 꺼주시면 체리 소스 끝이에요. 숲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정원을 만들고자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우리 집은 나무와 야생화들과 또 풀들이 그런 경계가 없어요. 이게 온공키예요. 나팔꽃. 애기똥풀이라고 하는 꽃입니다, 이게. 물이 맑죠? 이게 사철 흐르는 물이에요? 이제 숲이라는 개념은 나무와 풀과 돌과 물입니다.